마지막까지 말이 되지 않는, 도무지 저것들이 인간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검수완박을 술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선악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범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병.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그 투표지 관리 문제인데, 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마 4월 중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검찰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그 문제를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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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도대체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마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체계가 구성된 국회의원이라고 체계가 하면서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가만 계시 보시죠.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예, 정도로 조금만 계시 보시죠.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예,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가만 가만 계시 계시 보시죠. 보시죠. 여기는 정상이고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예, 정도로 조금만 계시 보시죠. 그렇게 지금, 예,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 소리가 안 이제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는데 가만 가만 계시 계시 보시죠. 보시죠. 여기는 정상이고, 가만 계시 보시죠. 이게 왜 소리가 이렇게,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 들리시면은, 예, 조금 더 확인하고요.
다시 안 들린다는데요. 가만 계시죠. 자유커피 사랑님, 다시 들립니까? 아, 들린다고 하네. 죄송합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이게 참 기계가 때로는 이제 배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전혀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뭐 권력형 비리 같은 거라든지 부정선거 같은 거가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검사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논리가 이제 검찰 조직이 뭔가 이렇게 좀그 사정 기능을 객관적이 공정하게 하지 않고 뭔가 비리 집단이고 또그 사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뭐그 사람의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그 조직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떤 그어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거의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정도로 이 검찰 조직이 나름 그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정권은 희한하게 본인들이 엄청난 그 비리 사건들, 특히 권력자들, 뭐 청와대에서부터 그뭐 아주 그 뭐죠 증권 뭐 이런 사기 사건들, 엄청난 그 사기 사건들에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것,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뭐 라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조사가 다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4.15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거의 그 검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게뭐 아예 그 당시에 그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됐지만 검찰총장의 수족을 거의 다 잘라버리고 아예 조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수처라는 걸 만들지만 사실 공수처가 그 정권 어떤 고위층을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사를 그냥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 조직은 좀 약간 군대 조직, 비슷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 위에 이제 뭐 총수가 누구냐, 뭐 아니면 경찰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찰관들은 거기 훨씬 더그 어떤 개개인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조직적으로 그런, 움직이고, 또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좀 이런 조직이니까 결국은 정권 그 집권자들의 비리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이제 조사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 그러고요. 또 그런 걸 나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로 탄생된 그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보는지 안 돌아보는지 모르지만 너무 뻔뻔하고 그 말을 언변은 또 되게 좋아가지고 교묘하게 얘기하는데 그참 너무 정말 대한민국 게 지금 역사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진짜 등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비리를 조사하지 못하게 사정기관의 그 사법기관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런 생각으로밖에 상상하기가 힘든, 들리거든요. 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정말 마지막까지 사정기관이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총대를 쥐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정기관마다 다 이제 문제가 있죠. 검찰도 조직도 문제도 있고 또 경찰도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검찰 조직이 훨씬 더 정권의 순응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네. 경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 거의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니 없니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나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기계 있는 검찰들이 차고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 밝혀진 경우가 많았는데,
대통령 아들을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을 경찰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이제 원천적으로 예.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사법고시 합격한 그런 비교적 이제 엘리트 들이고 또 검찰 조직 나름 준 사법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예. 여러 가지 신분과 또그 권한이 주어지고 보장이 되고 또 어떤 법조인으로서 나름 그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좀 고생스럽고 월급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과 내가 대한민국 사정의 기관으로서 부패한 것을 내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대부분 검사들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정치 권력에 정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온 거는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본인들 아주 지금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자기네들 비리가 많고 정말 개인적이고 자기 집단적으로 전부 이 국가의 아주 큰 재정을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로 아주 폐악한 집단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검찰 사건을 박탈하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0명 이상 정도 참여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1안, 2안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부정선거 수사, 두 번째는 이재명 관련된 수사, 세 번째는 이제 월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기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보니까 1번 부정선거가 한61% 정도 차지하네요.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국회 구성이 지금 172석이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참 정말, 정말 막가는 인생들이네요. 악해도 너무 그냥 악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취해 있는 스스로 뭔가 홀려가지고 마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정말 너무 황당하게 검찰 그 수사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게 그때 조국 그 비리 사건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들 이제 관련되는 뭐그 시민단체나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검찰청 앞에서 촛불 집회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사실 발발이 된 거거든요. 어떤 조국이라는 어떤 그 권력층의 굉장히 핵심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온그 국가적인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검찰총장을 흔들어대고 또뭐 심지어 그 밑에 있는 그 사무직원의 인사도 그냥 검찰총장 의도대로 안 되고 또 밑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될 밑에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검사들도 전부 다 그냥 좌천시키고 정권 내그 충복들을 갖다가 심어놓고 이렇게까지 괴롭혀왔고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오죽하면 자기가 대통령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간 거는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고 현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가증스럽다는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가짜들이 저렇게 날뛰니까 참 부정성으로 당선된 자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다 그럼요. 축적돼 있는데 뭐 황운하 씨 어제 제가 방송이 엊그제 방송 내 네. 보냈지 않습니까? 2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할 사람이 1,800표로 차를 이겼으니까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참, 야, 저 그래도 참 악해도 너무 악하네요. 그 사람들 62년생, 63년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586 운동권에
그뭐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불과 한 2, 3년 정도. 네. 어떻게 저렇게 참 젊은 날에 그런 어떤 사상적 세례나 이런 걸로부터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같네. 그 참. 나름 이제 검찰 사건 조정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경찰 조직 전체에서 그동안 너무 검찰 권한이 강하고 이제 본인들은 뭔가 정말 합리적인 이런 조정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제 뭐 의회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 권력, 이제 좌파 집권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그냥 나라를 뒤집듯이 그냥 공수처 법안 뭐 이렇게 막 선거 법안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그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 반대 거대 야당이 그렇게 참. 반대하는데도 패스트트랙 사건을 해가지고 그냥 그 통과시키고 그 후로는 이제 공수처가 생기고 이제 검찰 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이러니까 거의 비리 사건은 지금 다 스톱이 돼 있거든요. 다 스톱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사법 그 정의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인데 그걸 이제 그 저지른 사람 황운하 씨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그분은 자기가 사표도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그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데 그걸 또다 어쨌든 관철을 시키고 법원에서도 그걸 다 유효하게 판결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는 본인이 개입을 하고 그렇게 아 정권하고 그 비리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의원직을 이제 얻기는 얻었지만 그 의원직 자체도 또 부정선거에 산물이란 거는 그 데이터가 다 말해주는 거거든. 천하도 정말, 알고 데이터도 알고 그런 예, 거죠. 부러운 일이지. 아무튼 참, 예, 뭐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선거를 훔친 것이 가장 큰 죄죠. 뭐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도 뭐큰 죄지만 선거를 훔칠 생각을 하고 선거를 뭐 반복적으로 훔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막 실시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한 분이 또좀 추가 분석을 요구했더만 추가 분석을 해가지고 보낸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는 딴 데는 다 했는데 전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도표로 딱 보니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한 대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 하나에 그게 딱 그려지니까.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왜 조작 안 했겠냐고 보니까 그동안 그쪽 지역은 조작이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이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따르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종류의 이제 추정이 가능하더라고요.